그리고 요거는 자치 적응 평가인데 담임으로서 했던 거를 방학 직전, 여름방학 들어가기 직전에 5단계 평가를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많은 성찰을 하게 됐어요. 여기,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애들한테 이렇게 수쪽 뭐뭐뭐뭐 이렇게 받았는데 애들이 뜻밖의 담임이 진로 지도에 대해서 3.5점인가를 준 거야.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애들이 담임의 그 진로 지도에 대해서 썩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에 시행한 게 3학년 애들 중에 이제 합격한 애들 있죠? 합격한 애들 어디를 합격했든 서울 연고대 아니고 뭐 어떤 지방대라든 하여간 합격한 애들은 막 꼬셨어, 제가. 내가 매점 상품권 2,000원짜리 줄 테니까 합격 수기를 써달라 그랬어. 얘네들 수시 합격하면 학교에 거의 뭐 영혼 없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매점 상품권 2,000원을 위해서 쓰더라고. 그래서 애들 그 수기를 몇백 편을 받았어. 이게 대박친 거야. 왜냐? 3학년은 이제 내 애들한테 쓸때너 자랑하라고 쓴게 아니라 너 후배가 좋은 후배 들어왔으면 좋겠지. 그럼 네가 준비한 걸 해서 좋은 후배 받아라. 그러면 그걸 위해서 써라는 거죠. 그래 놓고 애들이 써오면 애들 글이 뭐 이렇게 거기서 글이지. 그럼 윤문을 해줘요, 제가. 윤문 뭐, 맞춤법보다도 이제 좀 뽀대나게 또 무슨 얘기냐 그래서 교실 뒤에다가 비포로 탁탁 붙여주는 거야. 응, 비포. 그러니까 저 보이잖아, 비포로. 그러니까 쫙 합격 수위가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애들이 긴장하는 거야. 야, 이게 매력있다. 담임이 하면 얘들이 안 믿어요. 자, 또 잔소리다. 입만 벌리면 잔소리다. 근데 담임이 하면 잔소리고 선배가 하면 컨설팅으로 받아들여, 요즘 애들이.